라이브 방송에서는 이 부분이 바로바로 캐치가 돼서 들여다보실 수 있고 편입의 설정 범위가 되는데 이 지금 아이고 참나. 그래서 라이브 방송으로 좀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요거 제가 종목 매직 계산기는 제가 캡처를 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어지간해서는 뭐 무조건적으로 손절을 해야 되는 종목은 저도 손절을 단행을 해드리는데 이게 지금 프로램 쪽에 50만 주 매도해서 급격하게 지금 37만 주 이상을 대사면서 그렇게 하면서 되돌려 놓은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맨 처음에 추가 편입 기준 단가에 11,600원 대비해서 이제 마지노선을 우리가 3%까지 보고 가지고 가자라고 해놨잖아요. 그 부분의 흐름이 이제는 또 결실로 잘 나와준 겁니다. 그게 뭐 전일 대비해서도 이제 수익률이 다시 극대화됐고 딱한 가지 아쉬운 거는 윤정두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고점에서 좀 차익 실현을 12,300원 이런 데탁 잡아드리고 제 편입의 기준을 멋있게 잡아드렸다면은 제일 좋았을 텐데 개장초에 뭐 갭상승 이후에 5분 10분 만에 고점 대비 쭉 미끄러져 버리니까 그게 좀 많이 아쉽게 돼 버렸습니다. 일단은 뭐 문자가 조금 나중에 도착했더라도 죄송스럽지만은 뭐 라이브 방송에서는 코스코 퓨처엠을 1시간 설명을 드리면서 그 녹화를 해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니터링 하신 분들은 맨 끝부분 있죠. 그 부분만 좀 잘라주세요. 맨 끝에 이제 포스코 DX에 대해 설명드리는 부분, 그 부분만 좀 잘라주셔서 그 영상 같이 좀 올려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11,800원, 11,780원 이렇게 공방이 나올 때 여기서 매수세는 나갑니다. 나갈 거예요. 나가요. 그리고 이제 문자 만들어 놓고 그 발송하는 사이에 쭉 들어 올렸잖아요. 다시 대밀리더라도 프로그램 수급 보면서 대처할 거고 유지하면서 가져갈 겁니다. 보도 자료 뭐 새롭게 뜬거 있는지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 응? 그죠? 차분하게 대처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어찌됐든 포스코 DX의 경우에 고점 찍고 미끄러져 내려오고 뭐 설정 범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주봉 또 일봉 기준에서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특히 월봉으로 보시면 이건 뭐 끝내준다 라고 설정을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아쉽게도 다시금 말씀드리면 어제 물량을 여기서 좀 차익 실현했어야 되는데 뭐 5분 만에 탁 찍고 밀려 내려와서 유지 전략과 신규 편입을 잡아드린 거죠. 대신에 이제 신규 편입 하신 분들의 경우는 수익으로 이제 다시 되돌릴 수 있어서 다행스럽고 다시금 뭐 프로그램 쪽이 그게 다는 아닙니다만 프로그램 쪽에서 뭐 50만 주 매도해서 다시 들어오고 그리고 또 20만 주 미만 매도해서 다시 20만 주로 이제 확대가 됐는데 어제도 비슷하게 해석해 드렸어요. 이게 손바뀜의 기준이다라고 해석을 해 드렸어요. 손바뀜의 기준이다. 손바뀜의 기준에서 이제 해석을 좀 해서 놓고 보자. 응? 어제도 매수 들어오는 쪽, 매도 나가는 쪽뭐 굉장히 손바뀜의 프로그램 수급이 좀 확장돼 있었다. 그 부분이 이제 개선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뭐 긍정적으로 좀 해석해서 대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세 개의 이제 그 부분을 놓고 보면서 해석을 해드릴 텐데 12시 40분 그리고 조금 전에 17만 주까지 돌려줬을 때의 흐름 16만 주 이렇게 이때가 이제 그 정점을 찍은 거죠. 반등의 정점을 일단 1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수급 논리를 그러니까 굉장히 좀잘 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잘라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아이고. 일단 그래서 그 오늘 올려드린 그 포스코 DX 쪽의 차트 보시면은 제가 일단 다 올려드릴게요 전체를 그리고 유료방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차분히만 대처하면요, 나쁘지 않잖아요. 우리 종목군들 자체가. 어제 단가가 이제 11,400원대고, 그리고 이제 오늘 기준에서 포스코 DX 올려드릴 때 이렇게 이제 올려드린 거죠. 이렇게 이건가요?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DX에 11,600원일 때 올려드리면서 요거 차익 실현보다는 고점 대비 많이 좀 미끄러져 속상하지만 차익 실현보다는 가져가는 쪽에 그렇게 해서 이제 월봉의 기준에서 또 월봉이 너무 멀다면 주봉의 기준에서 긍정적으로 좀 보자. 지금은 가격이 위로 좀 매수 단가 문자 나감보다 위로 형성돼 있으니까 조금 멈춰 계시면서 이 프로그램 쪽이 추가적으로 뭐 10만 주 단위 이렇게 들어오면서 들어올려 주는지 그 부분만 좀 체크를 하자는 거고요. 매매 평균 단가 대비해서 주가가 월등히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수급이 윗방향의 매수 강도를 넣어주면서 움직임을 준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시고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나 변동성 매매도 들여다 볼래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 어제자 방송 온거 보시면 포스코 DX 오늘까지 해서 놓고 보시면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방송 온거쭉 보시면요. 포스코 DX 나와봐, 빨리 나와봐. 맨 뒷부분에 있겠죠. 어제 방송 원고에 맨 뒷부분에 있을 텐데, 나와봐라, 얼른 나와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 포스코 ICT였잖아요. 그 포스코 ICT의 흐름이 기존에 이제 3월 28일, 멀지 않아요. 3월 28일 날 28%까지 올라왔어요. 그 28%가 7,690원, 12.59에서 28%. 7,690원에서부터.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그 이후의 흐름에서 이런 식으로 3월 31일 날 9,220원에서부터 포착이 돼서 9,710원 이런 식으로 쭉쭉. 그래서 20%또 올라온 기준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시장 조치까지 들어가요. 사실은 단기 변동성이 이제 확장되면서 단기 과열 종목으로 이제 지정이 되죠. 그래서 3거래일 동안에 단일간 매매 기준이 잡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재거래일부터 해서 또 치고 올라가는데, 어제 기준에 이제 1,770원, 오늘 기준에 12,450원. 그럼 어제 기준 이후에 거의 뭐20% 가까운 등락 범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좀 빠르게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5분, 10분 만에 고점 찍고 밀려서 일단은 오히려 이제 차익 실현보다는 신규 편입을 잡아들인 거고, 다시금 이제 그 변동성 지금 확장 속에서 거래량이 터져주고 있어요. 1,800만 주. 결코 나쁘지 않죠. 그렇게 되면.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대처한다. 거래가 만약에 여기서 더 터지면 그 포스코 DX의 흐름도 포착이 될 거예요. 그리고 포스코 엠텍이 아직까지는 일단은 그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께 아직까지는 한시전이니까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러니까 포스코 엠텍이 지금 얼마에 떴는지 모르겠는데 DX도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포스코 엠텍이 이제 시가총액 1조를 넘겼기 때문에 저기도 이제 슬슬 볼 겁니다. 시가총액 시장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이 이런 식으로 계속 확대됩니다. 포스코 엠텍이 진입 이후에 1.48%까지 편입이 돼 있죠. 그러면 얘는 뭐냐면 1조가 이제 막 넘겨진 거예요. 1조 천억까지 올라왔잖아요. 이제 막 넘겨진 겁니다. 이제부터 해서 이제 재진입 이렇게 써 있어요. 재진입. 여기서부터 아마 떴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부터는 포스코 엠텍도 우리가 이제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 들여다본다. 그래서 이 수익 범위들을 다 여러분들 걸로 오롯이 가지고 가시라는 거예요. 어제 17% 들어 올려지고 오늘 추가 6% 그리고 눌려졌다 다시 이제 강도 있는 뭐 손바뀜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요. 변동성의 확장. 그리고 어제 이제 분봉 일봉 올려드렸다라고 한다면 분봉 위주로 올려드렸죠. 그다음에 일봉 위주로 올려드렸다라고 한다면 오늘 기준에 조금 전에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주봉의 흐름 그리고 월봉의 흐름 월봉과 주봉입니다. 충분히 다음 주까지도 거래가 수반되어진다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익을 좀 확대해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지금 한 분 더 가입을 하셔서 이제 두 분 남았어요, 자리가. 가격이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빠르게 신청하셔서.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수익이 목적이시잖아요. 수익을 내셔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VIP방에 계신 분들은 라이브방으로 꼭 오세요. 이런 녹화를 하는 사이에 벌써 변동성들이, 오늘 같은 경우 코스코 퓨처엔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 놓치시는 거잖아요. 빠르게 전화하셔서 합류하십시오.